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10월 6일제 50주년 기념 세미나 진행을 맡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이종찬 대외협력 실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모두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빈대 주셔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세미나는 최근 우리 재단에서 10월 유신을 재점명하고 역사적 평가의 기회로 삼고자 발간을 완수한 연구 논문집 발간을 축하하는 가운데 앞으로 이제 국제, 국내 경제 분야로 해서 총 세 번에 걸쳐서 10월 유신 재점명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국제 정치적 격변과 국가 건설 과업의 수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 29일과 11월 5일에 우리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개최될 2차, 3차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하고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유신제 5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은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되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즐기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박정희 대통령 네 분과 국가 발전 과정에서 순국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유신이라는 이 주제가 회피하고자 하고 기피하고자 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이 세미나까지 열게 된 것을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에 사태에 특이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지속됐던 미국과 중국의 대결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정치의 변화와 또는 이제 이것에 따른 인플레, 환율 문제, 여러 가지 국제 경제 문제가 1970년대 전 세계가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과 대단히 유사한 상황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유사하게 또 그 당시에 대한민국 유신 정치가 진행이 됐고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우리가 유신을 연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부딪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작년에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그 대회사를 대신해서 우리 연구의 배경이랄까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아까 여러분 우리 발표한 사람 중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독재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프레임 때문에 유신 시대의 우리의 성과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단지 그냥 정치적인 관점에서 찬반을 토론하는 그 정도가 있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의 유신의 성과와 그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신은 사실은 유신 이후가 아니지만 바로 직전에 72년 8.3 사체 동결 조치와 세화운동 성공, 중화 공업화 성공,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 대기업의 성장, 도농 균형으로 당대 세계 최고의 동반 균형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박정희 시대가 불균형적이었다 하는 비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신장, 방위산업의 확장, 확충, 국방력의 강화로 안보 불안을 해소했고 북한과의 이걸 통해서 북한과의 국가건설 경쟁에서 안전한 면전선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승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신 체제가 정치나 경제학계가 보듯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학자라면 아니 일반인마저도 궁금하게 여길 수 있고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지금 적극적으로 유신 시대를 검토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이죠. 제 판단으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신 시대의 정치와 경제는 기존의 주류 학문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독재 패러다임으로는 절대 유신 정치를 해석할 수가 없고 소위 주류 경제학 관점으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정희 시대는 대한민국 국가 건설의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내는 것이 오늘날 유신을 연구해야 될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970년대는 전 세계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 침체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시절입니다. 미국이 70년대가 최악의 시대였고 그 이후에 미국은 아직도 그 어려움을 그때 생긴 부작용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속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연평균 10% 넘는 성장에 동반 성장에 균형 성장을 이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제가 그것을 데이터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 패널은 한국이고 오른쪽 패널은 미국입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70년대 연평균 10% 성장이라고 그랬죠. 그와 동시에 분배는 계속해서 이게 증가율, 지니 계수의 증가율인데 70년대 계속 하락하고 80년대 중반까지 하락하다가 80년대 후반서부터 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대는 경제는 성장하고 분배는 개선되는 균형과 소위 동반 성장을 이룬 시대였다 한 거죠. 근데 이 기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대한민국의 기업 부문이 연평균 40%씩 성장하고 있었다. 자, 그럼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같은 기간에 성장은 4%대에서 2%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분배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 점으로 표시한 건데, 60년대 말에서부터 분배가 악화되기 시작을 해서 70년대, 80년대 초반 최악으로 올라갔다가, 좀 개선이 좀 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그 당시에 악화된 분배를 아직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게 오늘 미국이 양극화라고 하는 큰 문제에 직면한 원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에 미국은 그럼 특징이 뭐였느냐? 미국은 제조업 부문의 전체 기업 성장이 60년대 동안 정체되다가 7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이건 또 다른 데이터입니다만은 미국의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의 자산을 흐름을 보면은
60년대 말까지 올라가다가 70년대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오늘날도 미국의 기업이 60, 70년대 이전에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 두 경우를 비교를 해본 특징이 뭐가 있느냐. 대한민국은 기업 육성을 열심히 해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웠지만 미국은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부문이 성장을 하지 못해서 성장은 물론이고 분배까지 악화됐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신은 그럼 어떻게 맞을 거냐. 저는 유신은 대한민국 건국 사상의 우월성에 대한 실천적인 입증 과정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류 경제학에서 보듯이 이단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고 보편적 국가 발전 논리의 실천과 발전 과정이었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제 주장만이 아니라 제가 국제적인 학자들이 한두 장을 제가 다 참고해 본 결과, 예를 들면 최근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저술을 해가지고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재밌는 것은요, 그 책의 시작은 남한이 북한보다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출발점으로 삼았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독재 시대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어떻게 그 정치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모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제가 발전하려면 국가는 중앙 집권력이 강화되어야 된다. 자원 이용을 자원을 동원하고 쓸 수 있는 힘이 집중되지 않으면 경제 발전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유신을 해야지 경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프라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박정희 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슈펜하우어라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라는 책에서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은 의사결정력이 부족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 헌법은 집권자한테 비상대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 비상대권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 같은 맥락입니다. 국가가 자원을 활용하고 집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 집행력이 있어야지만 민주주의가 그 약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사상을 정리하면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사상이 기본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의 기업 우선주의가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간 박정희의 중앙 집권에 대한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리는 뭐냐? 그 원리의 핵심은 뭐냐? 국가의 운영 원리는 자주하는 국민을 우대함으로써 자주하는 국민을 양산하는 인센티브 차별화 전략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가져온 것이다. 이걸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주의와 박정희 대통령의 기업주의와 박정희 대통령의 중앙집중 집권적 이런 정부 생태가 합쳐서 동시에 국민을 자주하는 국민으로 키워내므로써 대한민국의 성공을 가져온 것이다. 이게 우리의 국가, 우리의 대한민국 건국 사상이라고 한다면 유신은 바로 이 사상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성공을 가져온 사례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전 세계가 배워야 될 교훈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편적 국가 발전 원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5공화국 국가 6공화국이 되면서 기업주의가 퇴주하기 시작했다. 5공화국이 들어오면서 재벌 규제를 비롯해서 기업주의가 퇴주하기 시작을 했고 점진적으로, 그러나 중앙 집권력은 유지가 됐다. 이게 이제 5069입니다. 그러나 정치 민주화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정치가 민주화됨으로써 정부의 집권력이 집중력이 퇴주되고 퇴주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이상한 그 이념이 들어옴으로써 시장 자유가 퇴주되고 기업주의가 퇴주되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경제 사회가 정치화되고 자주와 수월성 추구를 하는 대신에 평등주의와 하향평준화 시대가 도래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 은정부는 그럼 어떻게 됐냐? 이 시대의 마지막 한국의 건국사상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소멸시킬 위기에 도착했었던 게 문재인 5년 동안의 시대였다. 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자유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럼 자유회복으로 대한민국이 옛날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루빨리 기업주의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동안 기업을 잡는다고 뭔가 규제를 하고 뭐 여러분도 아시죠? 이걸 말로써 회복할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 기업을 살려내는 일을 더 많은 기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강한 기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정부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우리가 성공했던 대한민국 건국 사상을 회복시켜서 대한민국을 G2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3회에 걸친 유심연구 발표가 바로 이런 그 길을 찾는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추운 날씨에도 풀고 이렇게 만장해 주신 걸 감사히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는 이강호 국가전략그룹 위원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이강호입니다. 오늘 그 발표 순서는 제일 먼저 이충문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께서 국제정치와 환경과 시월유신 이 주제를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재성호 중앙대 교수님께서 자주국방과 남북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세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박정희 시대 권위주의 정치와 경제발전 이런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제정치적인 환경을 기본 어떤 그러니까 관심 혹은 그 주요 포커스로 해가지고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서 유신과 같은 이런 어떤 김세중 교수님의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발전국가의 권위주의 체제가 불가피하게 혹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국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됐는가를 논리적 순서대로 살펴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충국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17일이 10월 유신하는 그 10월 유신이 발표된 지 50년 되는 날인데 참 인생을 그 회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1972년 10월 17일 그때 그 연세대학교 정외과 2학년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 고향이 춘천이라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자주 이제 집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도 10월 17일 날 저녁에 청량리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기차 타고 춘천을 가려고 가다가 버스 속에서 10월 유신을 발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제 속으로는 그냥 개새끼였습니다. 야, 저 새끼가 정말로 정말 그 분노하는 그리고 저는 그날 이제 또 대학은 끝났구나. 예, 그래서 그 다음에 3월 1일까지 대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다 문 닫았으니까 문 닫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내 몇 개 대학들 특히 뭐 7개 대학은 뭐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문을 닫고 학생들 데모를 심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의 가을 풍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풍을 본 적이 없다 이거야. 여기 그 김세중 박사님 계시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데모하다가 경찰한테 그 무릎을 맞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잘 지금도 아직도
완전히는 못 걸죠. 한쪽 다리가 그냥 약간 좀 보면은 그 근데 그분이 지금 씌워주신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러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 박정희한테 분노한 우리 다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국제정치라든가 시온유시를 공부하면서 저는 공부해서 알았습니다. 뭐 체질적으로 먼저 아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들은 미리 알죠. 그렇지만 저는 공부를 해서 알았고 저는 공부해서 아는 것도 좀 늦게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 우리 그 김세중 선배님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나는 무지막지한 빨갱이가 돼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김세중 박사가. 그랬더니 박정희 빠가 돼가지고 돌아왔더라고. 공부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정희를 이렇게 그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역사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실 그 기적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좀 더 늦게 깨달아가지고 공부를 뭐 박사학위 받을 무렵까지도 내 박정희가 그 적이었습니다. 마음의 적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망치고 그랬다 했는데 제가 이제 북한을 그 미국 유학 갔다 와서부터 북한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리고 국제정치를 더 역사적으로 보면서 이 시대에 박정희가 아니라 웬만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시온유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번에 언니가 발표할 때는 요새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그 기계들 있죠. 인공지능 기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문제를 풀면은 문제에 대답을 합니다. 아주 웃기는 얘기로 말이죠. 중국이 AI가 좀 발달해 있는데 자료를 쫙 다 집어넣어놓고 중국인의 희망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AI 기계가 돈 벌어서 미국 이민 가는 거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네. 시골 유신에 관한 그 당시에 국제정치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주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옳은 행동이냐. 그럼 나는 시골 유신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바로 오늘 그 얘기를 짧은 시간이나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뭐 지금은 박정희 때보다는 국제 환경이 엄청 좋습니다. 이런 북한이 매일 미사일 쏘고 난리법석 거리도 하나도 쫄지 않잖아요. 우리가 100배도 더 세니까 2021년 GDP가 대한민국이 북한의 58배입니다. 우리가 58배 센 나라예요. 근데 박정희가 1960년에 권력을 잡을 때 그때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GDP가 우리의 약 3배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2배니까 전체가 북한이 한 1.5배 됐는데 2021년 연말 현재 우리나라 개인은 북한보다 28배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국제정치학자들이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두 나라가 싸우기 전에 한 변수 하나만 가지고 누가 이길 거냐라고 예측을 하라고 그러면은 군사력을 보지 않고 돈을 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돈도 많고 군사력이 많으면 당연히 전쟁에 이기죠. 근데 변수 하나만 보라. 그때는 GDP가 큰 나라가 이긴다라고 예측을 하고 역사에서 다 대부분 그렇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개인적으로는 28배 그리고 GDP 전체로는 58배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의 원천은 바로 박정희가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암살당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덤벼 나한테 덤벼 총기든 화리도 갖고 덤벼라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월 유신을 할 때 또는 5.16이 났을 때 몇 가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강했다.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돈도 더 많았습니다. 1961년 현재. 1973년에 돈이 같아졌습니다. 1973년. 그러니까 유신 정권이 이제 72년에 시작되고 79년에 끝났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서 12년 만에 비로소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이 같아졌다. 그런 배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지금하고
지금은 북한이 비행기 가지고 뭐 100대 떴다가 150대 떴다고 난리 쳤는데 150대가 아니라 100대라고 나오고 뜨다가 뭐 그냥 주저앉은 놈도 그 개판이죠. 여러분 북한이 1년 동안에 작년에 수입한 기름이 우리나라의 300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루 쓸 거가 북한이 1년 동안 수입한 총 기름이에요. 여러분 고물 비행기 미그 21이 1시간 나는데 기름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3000리터 들어갑니다. 미그 21이 1시간 나는데 3000리터가 필요하다. 저분들 뜨다 다 그냥 내려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이런 그 이 국제적으로 그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 됐는데 그때 북한의 위협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하나 변수가 월남전쟁입니다. 월남전쟁. 미국이 월남전쟁에 발을 집어넣고 보니까 지난번에 이라크전쟁이라든가 뭐 쿠웨이트 해방같이 그냥 전격적으로 전쟁을 순식간에 후다닥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진흙탕 속에 미군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베트남에서 미국이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면 결국 저것들은 주한미군을 글로 집어넣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방지하려고 미국 방문했을 때 케네디한테 너네들이 도와달면 우리가 군대 파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주한미군을 빼는 것을 방지하는 그 차원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맹화부대하고 총룡부대를 월남에 파견했죠. 그리고 저 백마부대하고서 그게 전부 다 주한미군이 아무래도 억제력이 더 세니까 억제력이라는 것은 심리학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더 강할지라도 북한은 미군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있는 것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월남에 이제 한국군을 보낸 것이죠. 바로 1968년 무렵입니다. 여기 뭐 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대로 기억할 거예요. 예, 한 달 동안 서울에서 따발총 소리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집이 여기 적설동 그 정부청사 바로 뒤에 어렸을 때 살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밤에 번쩍번쩍하고 예, 그 뭐 조명탄 터뜨리니까 그리고 총알이 콩 먹듯이 예, 내가 나중에 정말 그 기성학자가 된다면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죽이러 온 놈들하고 우리 국군이 싸우는 총소리가 한 달 동안 들리는 곳에서 아마 지하벙커에서 근무하지 않았겠습니까? 호남대에서 근무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예, 그 1968년인데 아마도 그것이 15일 유신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1 사태가 난 다음에 이틀 만에 푸에블로호라는 미군 정보함이 미군의 정보 수집함이 작동하는데 1.1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하고 그리고 1월 23일에 푸에블로가 잡혀갔을 때 미국이 보여준 태도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1.1 사태, 그 나중에 김순조가 그랬죠. 지금 목사된 분이. 근데 박정희 모가지를 따라왔다고. 그때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안 보이던 미군이 푸에블로가 잡혀갔다고 그냥 난리 법석에 나고 항공모함 오고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좌절한 겁니다. 이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분이 매일 자주국방 자주국방 했는데 그 순간 저처럼 그 자주국방의 그 안타까움이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얼마 안 됐을 때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1961년에 국가 예산을 짜는데 국가 예산을 못 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 이만큼 원조해 주라라고 해야지 국가 예산이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1961년에 대한민국 예산 중에 48%가 한국 돈이고 52%가 미국 돈이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100% 미국 돈인 거예요. 그 미국이 도와주자면 국방 예산이 0입니다. 0 한국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건 48%짜리밖에 안 되는 나라잖아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나중에 그 말 뒤에다가 그렇다고 내가 미국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고마운 것은 감사하다고 얘기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국민이라는 그런 그 사람은 이제 자주 독립자지 반미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는 이것이 박정희 유신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봅니다. 닉슨 독트린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시아 니네들이 스스로 지켜
아시아인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그거 미국이 키신저라는 천재가 만든 작전입니다. 키신저가 보니까 소련이 대적인데 소련하고 중국하고 태극태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하, 이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소련을 날려야 되겠다. 근데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은 중국의 저 밑바닥 월남에서 미군이 52만 명 가 있는데, 중국이 52만 명이 바로 밑에 있는 것 때문에 소련하고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52만 명 빼주는 겁니다. 월남 공산을 시켜줄 테니까 너 걱정 말고, 이 중국 남쪽에 있는 중공군 전부 저쪽 그 시베리아로 올라가게 해. 그래서 소련하고 맞짱 떠. 그래서 그걸 빼주는 것이 닉슨 독트린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미안하니까 월남에서 손 뗀 날을 아시아인의 방에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시아의 그 배도 군함도 다 빼줬습니다. 그 중국하고 타이완 사이 미국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도 전부 뒤로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거를 일본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이 그때 우리는 오키나와 이남 1000km까지 지킬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일본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미군은 빠져가지고 한국은 더 불안하게 되는데 일본이 또 올라서고, 그리고 1971년에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를 하는데 놀랍게도 대만을 쫓아버립니다. 대만이 원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 상임이사국은 너 나가.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 다 황해예요. 미국이 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쫓겨나고 중국이 들어갔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좋게 지낸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닉슨 쇼크라고 그랬습니다. 박정희 쇼크는 아마 박정희가 느낀 닉슨 쇼크는 일본 사람들이 느낀 것보다 몇 배는 더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10월 유신이라는 이런 그 이제 체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꾸로 가서 봤을 때, 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오늘 미군이 다 철수한다. 그리고 일본 보고 아시아를 맡으라고 그런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미군이 다 철수하고, 일본 네가 힘이 세 가지고 네가 중국도 맡고 뭐 그래봐라. 이런 생각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의 화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게 돈도 제일 많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병철이가 그때 삼성 회장인데, 이병철 뭐 현대회장 그 정주영이가 다 헛거고 박정희가 돈이 제일 많아 라고 저희들은 대학교 다니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그렇지 않다고 증명이 됐죠. 그런데 박정희의 10월 유신의 원인, 코즈, 왜 그걸 했느냐, 그걸 했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이 국제 환경 변수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이 많이 세졌지만은 우리 동네가 다 그냥 힘센 놈들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한 5등쯤까지 가야지 이 동네에서 그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언제라도 이 파도에 출렁거리는 파도에 떠 있는 작은 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많은 큰 배가 됐어요. 지금 작은 배라고는 좀 어폐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큰 배가 됐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가 맡은 대한민국 1968년에는 분명히 작은 배였습니다. 이 작은 배가 경남을 헤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을 드립니다. 이 제가 그 이 논문을 우리 작년 10월 달에 이제 좌승희 박사님께서 이런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할 때 저는 뭐 대단히 편했습니다. 이 논문이 한 3배쯤 긴, 그러니까 논문이 3배쯤 긴데 그건 조금만 책이에요. 제가 10월 유신의 국제정치라는 책을 한번 썼기 때문에 거기서 별로 이렇게 더 추가될 자료는 뭐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그 논문을 쓰게 됐는데,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들었다 댐벼 들었던 제 동료 학자 중에 김태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태우 박사가 영남대학 학생회장 출신인데 하여간 지독하게 내물한 모양이에요. 그 대구 사람이면서 같이.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자기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이제 핵무기, 핵전략 이런 그 이론가인데, 박정희한테 갑자기 너무나도 미안해가지고 사과할 방법을 찾다가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국립묘지를 가서 대통령한테 뿌려주면서 아 내가 옛날에 그 했던 데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은 후에 사과를 저는 공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이승만과 박정희 그 두 사람을 분석한 책이 있는데 미국에 당당했던 한국의 대통령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미국하고 1대1로 맞짱떴던 사람은 박정희하고 이승만 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분을 쓰면서 마지막에 박정희가 죽는 날 1979년 10월 26일 그날 제가 그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날 우리 대위들끼리 모여서 너무 기뻐서 이제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파티를 하는데 우리 그 교관 중에 한 녀석이 집이 저쪽이 전광고가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떡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쌀로 떡을 해가지고 근데 계속 텔레비에서 장성곡이 나오길래 그거 끄고 그 좋은 저축으로 팬들의 왕궁의 불꽃놀이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날을 아주 통쾌하게 보낸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철없던 시절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한다. 저는 그래서 글로써 책에다가 한 페이지를 아예 반 페이지를 사과한다고 썼습니다. 우리 잘난 척하고 살면 안 돼요. 조금 안다고 말이죠. 아는 척하고 그 역사를 말이죠. 그렇게 쉽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박정희는 아직도 역사가 아니에요. 다 살아있지. 딸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다 지금 그 기성 어른으로 살아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가 더 판단을 해줄 겁니다. 중국의 자료들,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 측 자료들 이런 거 다 나오면은 그때 더 제대로 온 박정희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박정희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고 시월유신은 우리 보통 그 지식인들은 시월유신을 어떤 시대냐고 하면 아무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를 하면 되게 어려워요. 아무란 시대. 예, 그때 아무란 사람들은 아마 그 김세중 박사나 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을 가지고 이 나라 그래도 발전시키고 제가 그 훈련 받을 때 저보다 이제 우리 구대장이 육군사관학교 나온 저보다 이제 한 2, 3년 선배예요. 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내가 이제 국제정치학 전공이니까 아니 내가 중위 되기 전에 후보생 박정희 대통령은 진짜 끝내주는 인물 같아. 그 사람이 시골주신한 건 영단이야. 영단 꽃뿌리 뭐 하여간 아주 영특한 판단이라 그런 소리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사실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고 더 애국적인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간도 엄격하게 지켜주시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재성호 중앙대 교수님께서 자주 국방과 남북 관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주 국방과 남북 관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는데 그에 앞서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 관심사라고 할까 또는 역사적인 소명 의식을 가지고 두 가지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족 중흥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국 근대화죠. 두 번째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그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을 때 그거는 이 두 가지는 국민교육 헌장에 서두와 말미에 딱 이 두 가지 용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 목표랄까 또는 이런 과제랄까 역사의 과제를 생각하는 박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왜 단행했을까 이 안보 상황이 너무 엄청했다. 아까 1.1 사태, 뭐 닉슨 독트린도 있고 그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 방침을 통보해 옵니다. 69년에 그래서 71년에 미군 7사단이 철수를 해요. 7사단과 2사단이 있었는데 7사단이 철수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이 우리를 계속해서 한반도의 주둔에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지금 빼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고 안보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고 안보가 있어야 경제 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복지도 있고 인권도 있고 다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안보를 튼튼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또 대남 전략 도발을 또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해야 돼. 두 번째는 어쨌든 60년대 경제 5개발개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유신 체제가 필요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자주국방의 관점, 자주국방과 이제 그 남북관계 혹은 통일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연결고리로서 한미동맹의 그 발전이 있는데 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유국방과 한미동맹 동맹 부분은 제가 쓰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양이 너무 많아서 자 그런 점에 말씀을 드리고 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 1970년 1월 9일 연구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북괴가 단독으로 무력 침공을 해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 단독의 힘으로도 충분히 이를 제지하고 분쇄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힘을 빨리 갖춰야 되겠다. 이게 내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의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71년 1월 11일 연구기자회견에서는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양대 지주로 삼고 국민총화의 바탕 위에 바탕 아래 반드시 통일의 길을 열겠노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면 싸우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건설하자라는 결의를 이제 확고하게 가지게 되는데 더불어서 이제 어떤 이 생각을 하시냐면은 지금 현재 국가적인 위기 상황. 비상적인 상황인데 이때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지금 국력이 흩어져 있다. 위급할 때를 집중시켜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래서 총력 안보라고 하는 총력 안보 체제를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십니다. 자유국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자유국방과 총력 안보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 또 일방이 타고난 견인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혹자는 유신체제 전 기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 총력안보라는 말을 썼는데 유신체제는 뭐 총력안보체제다. 자주국방을 근간으로 한 총력안보체제였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주국방을 위해서 우리 박 대통령은 첫째 뭐를 하냐면은 그 당시 이제 68년경인가 향토예비군을 설치하죠. 1.1 사태 이후에. 그래서 이들에게 기본 화기를 공급하고 이후 정규군이 무장할 수 있는 무기와 탄약을 생산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기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우선 통상전력의 강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소총, 옛날에는 M1밖에 없었잖아요. M1 소총. 근데 M16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기관총, 견인, 곡사포, 박격포 이런 무기 국산화에 주력하면서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로 백곰이라고 하는 이름의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력 증강 8개념 계획, 소위 율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고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를 이제 모색하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제 합참에도, 국방부 합참에도 지시를 하는데 이게 좀 지시부진해요. 그래서 이 청와대의 오원철 경제비서관, 그때는 이제 비서관이 수석 비서관인데 지금 오원철 비서관, 그 경제 수석 비서관실을 신설을 해서 여기에서 감독하고 대통령이 챙기는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일국 사업은 74년부터 81년 박 대통령이 서거해서 그 기간을 다 채우지는 못하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3조 1,402억 원을 투입하는 투자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주한미군이 이제 7사단 빠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의 방어를 위해서 제3야전군 창설, 제7, 제9 공수특전단, 수도기계화 사령부, 육군제1항공대 이런 것들을 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주국방 프로젝트의 핵무기 개발에도 강한 의혹을 보여줬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견제하고 압력을 가해서 결국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안보 자립을 추구했던 우리 박 대통령의 결기와 그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고
그때 정말 그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지금까지 북한의 핵인질 인질 상황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주 국방을 일환으로서 이제 반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이 반의 그 당시에서 반의 산업이라는 용어를 자체를 쓰면은 미국이 견제하고 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군수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을 이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방산물자 지정대를 도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주 국방을 뒷받침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방위 성능 보험하고 목적세로서 이제 방위세도 신설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 산업은 이 대통령 청와대가 방위 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됐고 또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후 필요한 것을 찾아서 적극 지원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법제도 뒷받침을 충분히 하셨고 또 그와 함께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었던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강국이 되는데 그 토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하면서도 뭐냐면은 남북대화를 준비합니다. 예? 통일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왜 이렇게 남북대화를 하게 되냐에 대해서 뭐 무슨 이걸 정치적 이유로 해석하고 국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그 이 책에 보면 각 주에 제가 그 102번 96페이지 있는데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을 했던 이동국 전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사석에서 이건 논문에서 인용 출처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북한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북한은 전쟁이나 대남 도발을 아주 강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억제 기능이 있는 거죠.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좀 유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또 북한의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적 입장이나 북한의 대남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북한의 변화를 또 검증하고 그런 그 측면도 있었고 미세하지만 우리가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하면은 언제든 인도적인 그런 그 아픔이나 고통도 좀 해소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저하고 이제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김영태 교수님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대화를 통해서 네 가지의 어떤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는 첫째는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기도를 억제하는 측면. 두 번째는 남북 간 실상의 그 부분 상호 개방을 통해서 북한 변화의 자극 촉진. 세 번째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화 전술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고 체득하게 되고 또 그들의 이중적 의식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네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평화 통일 노력을 널리 알리고 또 가인시키고 공인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남북대화는 의미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북대화를 모색하면서 그 이전에는 남북 간의 대결만 있었죠, 대결. 네? 군사적 대결, 또 이념적 대결만 있는데, 대결 한편 대결하면서도 또 대화를 하는. 즉, 대화 없는 대결 시대에서 대화 있는 대결 시대로 변화를 모색하는 측면이다. 그래서 이런 뭐 유신 시대의 이 남북 대화나 통일 정책은 사실 유신 헌법, 또 유신 시월주 발표 이후에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7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70년에 박 대통령이 8.15 평화통일 부산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셔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72년에 유신헌법에서 또 통일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4공화국 유신체제에서의 통일정책을 규정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8.15 그 선언을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정신이랄까 이런 건 뭐냐? 긴장 완화가 지금 시급하다. 긴장 완화가 있어야 평화적 통일도 가능한 거다. 긴장 완화. 도발을 억제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 인도적 견제에서 통일 기반 조성을 할 그런 건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겠다.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남과 북이 개발과 건설 창조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에 나서자.
뭐 이런 겁니다. 다섯 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선언에 보면 제가 쭉 전문을 다 읽어보면은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 체제도 시대의 진운인 자유와 물결에 의해 스스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유의 힘, 자유, 인권의 힘, 이 자유의 전 한반도 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박 대통령께서. 그리고 유신헌법, 저 제3호헌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처음 들어갑니다. 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이 표현이 헌법 정문에 처음 들어가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뭐 제3공화국도 있었죠. 박 대통령 63년부터. 그때는 뭐냐? 우리는 그 반공 정책. 그래서 북한의 대남전의 대처 이것만 했지 통일을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역사 사명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그거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대통령의 의무로 책무로 처음 명시하게 됩니다. 유신헌법에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결정 관련해서는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걸 또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적극적인 이제 대북 정책, 또 남북 대화의 모색을 하는데, 그래서 71년에 최진선 대한 한적 총재가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안을 해서 이후에 이제 25차례 예비회담을 하고 7차례의 본회담을 개최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산가족 성공과 같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뭐냐면은 이 그 민감한 덜 민감한 인도적 분야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또 이 분야에서 대화를 최초로 그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도적 대화인 이 적십자회담에 이 부분적으로는 다 그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의 국장급들이 그 회담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산가족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하면 다른 한편은 정치회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밀사들이 오고 가죠. 이유라 정보부장에 가고 그 전에 또 뭐 정홍진 씨라든가 이런 거 가요. 그래서 이제 70년에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7.4 공동성명이 채택이 되고 그 성명이 각해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정치회담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가다가 뭐 공동위원장에 이도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 북한이 결국 그들의 본색을 전해보고 그리고 대남전략 예? 그리고 통일전선 구축 그다음에 이산가족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들 체제 선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남북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남북 대화가 또 중단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북 대화 중단 선언을 8.28 선언이라고 했지만은 북한이 우리는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그런 북한의 그 어떤 대화 중단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위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이 통일에 관한 어떤 원칙 선언, 그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이라고 6.23 선언이라고 할수록 73년에 발표를 하고 그때 남북한 상호 유엔 동시가 입지안을 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안이고 이거는 서독의 브란트 정부가 취했던 할슈타인 정책을 포기하면서. 소위 동서독이 기본관계조약체하고 동시 유엔 가입을 하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우리도 자신감의 바탕에서 이렇게 제안인데 북한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근데 이런 선언이 결국은 88년에 77 선언으로 이어지고 91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실현되잖아요. 이미 91년에서 73년 하면 어떻게 되죠? 18년 후를 내다보고 그런 과감한 제안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74년에는 평화통일 기본 상대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발표를 하셔서 우리의 그 대북 통일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들을 마련해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초석을 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보면 뭐냐 이 제4공화국의 자주국방 노력과 자주국방 정책의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리고 국군 장비 현대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총력전 체세를 확보하는 그런 그 긍정적 기능이 있었고
그 당시에 뭐냐면은 이 그 또 이 방위 산업을 육성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위 산업 육성은 그 당시에 뭐냐 이 경제 건설에서 이 경공업과 군사과학 기술의 전무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선순환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모색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무기체계 장비, 물자의 연구개발과 군수물자의 국산화를 위한 잠재의 역량을 배약하면서 유사시 민수산업을 방위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민군겸용기술개발을 통한 개발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확립을 했다. 그래서 이제 김재창 장군이라고 그 한미연합사 보수장관을 했던 그 대장 출신의 예비역 장군이신데 이분이 일곡 사업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으로서는 힘겨운 도전이었지만 과학도에게는 가능성을, 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에게는 사명감을,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준 대약진의 기록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 대통령의 그 자주 국방 노력은 앞으로도 우리 그 이후 역대 정부들이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주 국방 또 자주 국방이 세계 어느 나라도 자주 국방을 100% 달성한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그럼 30여 개국 동맹을 맺고 있고 전 세계 여러 가지 뭐 문제 국가들, 불량 국가들, 또 사회주의 국가들, 또 이 침략 전쟁을 시작하는 이런 나라들 상대하는데 미국이 가장 많은 국방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맹은 안보 협력인데 이 좌익들 세력들은 동맹을 외세 의존이다 이런 거죠. 외세 의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랄까 좀 편향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불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주한미군이 있는 것을 갖고 말이죠 미제의 식민지다 이후에는 또 미제의 종속돼 있고 자주권이 생겨요 그렇게 미군이 있는 것 자체 그러면 일본도 미제의 식민지입니까? 일본에도 저 미군이 있고 독일에도 지금 나토군이 이런 미군이 있는데 미제 독일이 미제의 식민지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친일파 청산한다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보수파를 자꾸 친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말이죠 미국은 아니 일본은 원자탄을 두 대 40번을 때려가지고 27만 명 히로시마 나가사키 2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철천지 원수잖아요 미국이 27만 명이 지금 갑자기 한 번에 죽었어요 일본이 지금 미국을 철천지 원수라고 부르나요 동맹 우리보다 더 강한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또 미국도 말이지 아리조나 미모를 저기 진주만에 가면은 한 4-5천 명의 그 해군장 그 수정 뭐야 그이 장병들이 그냥 수장돼 있는데 거기를 그냥 그 가면서 말 자기들이 안보를 다지는 그런 그 어떤 추모의 장으로 삼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나쁜 기억이 있지만 지금 미일간의 정말 안보 협명이나 동맹은 어느 나라보다 강구하단 말이야. 과거의 구원을 갖고 평생 울고 먹고 말이야 친일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그 일제 식민 통치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도 하고 또 우리가 또 과거 청산을 보면 또 필요한 걸 한편으로 하면서도 우리가 실용주의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일파만 있는 게 아니라 우선 친공파가 있는데 이 친공파들이 친일파를 하면서 말이죠 대한민국 건국 세력과 자유민주 세력과 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아주 폄훼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친공파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 애국 진영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어떻게 된다? 44분에 끝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44분이면 이제 전 끝내야 되겠네. 그래서 남북 대화 시기 제가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통일 방안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애로점이 한계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우리 정부로서는 뭐냐면은 자주국방론을 한편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접촉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시기로 해서는 나름대로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그 실천한 그런 그 탐색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김세종 연세대 명예교수님께서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 정치와 경제발전, 부제는 이렇게 됩니다. 강한 유신 강한 발전국가와 중화공업의 선택적 친화성인데 조금 전에 재성호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방위산업 문제와 중화공업 문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김세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충문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박 대통령 당시에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앉아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이 나온 김에 좀 부연해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 일본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뭐 토착으로 일본을 가게 된 게 아니고 지가 다니는 학교에 뭐 학생 하나 추천 의뢰가 와서 일본 정부에서 보니까 돈이 꽤 많은 돈이고 이 돈을 내가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을 갔는데 저희 학교에 마다나베 도시오라고 개발 경제에 아주 권위자고 한국 경제에 대한 책도 몇 권 돼서 번역이 지금 여기 나온 게 있죠. 마다나베 도시오가 이제 계셨는데 지금 경제학 전공 아니라 그분을 가까이 해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한국에 자주 가셔가지고 자료를 갖고 와서 당시 유신 말기입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자료 갖고 오면 그냥 뭐 한국말 조금씩지만 부족하니까 저한테 와서 번역을 좀 도와드리고 지금 그랬는데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뭐 이 양반이 이게 무슨 쓸데없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나 그래가지고 백안시에 대단한 권위자예요 그분이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서양으로 한번 가봐야겠어서 가서 처음에 제3세계 세미나를 시간을 들어갔더니 학생이 한 뭐 3, 40명 되면은 그 중에 이제 30명은 다 그냥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뭐 별 나라 다 소위 제3세계에서 온 애들이 이제 구성원인데 한국이 완전히 후발국의 발전의 모범 사례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가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그래서 이충국 박사가 얘기하셨지만 제가 지금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는 이건 뭐 보통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고 거의 기적적인 사례예요. 지금 뭐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출발한 제3국가 중에 선진국, 뭐 한국의 선진국이 맞죠 사실은. 뭐 이런 나라가 이제 일본은 그 전에 갔고 뭐 대만, 싱가포르 없어요. 그럼 이제 이 기초가 언제 쌓였느냐. 물론 50년대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제 60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견해를 좀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게 진짜 굉장히 논쟁적인 쟁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라고 하는 건 이제 경제 발전이 됐다고 하는 건 뭐 이재명 같은 분도 본받겠다. 박정희 경제 발전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경제 발전이 됐다는 건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기 이제 힘들게 돼 있는데 이제 정치가 항상 문제죠. 독재다, 권위주의다. 그래가지고 경제는 잘했는데 정치가 그 글러먹었다. 특히 유신 시대 관련해서는 많은 식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박 대통령이 유신만 안 했으면은 성군으로 남을 텐데 유신을 하는 바람에 그르치게 됐다는 지 주변의 여러 교수님들이 아주 그게 상당히 다수의 견해예요. 근데 이제
비교 정치 같은 거 외국 가서 하면은 다 한국이 보는 세계를 돼가지고 그걸 배웠을 텐데 특히 나 정치학자들은 미스테리라고 봐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 견해를 흡수를 못하고 한국에 와서 맨날 뭐 민주 해가지고 오는지 이것도 미스테리인데 하여튼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권위주의 정치만은 틀림없어요. 이제 군종 삼공하고 유신 시대가 이렇게 세 시대에 걸쳐 있지만은 뭐 우리가 진선진면 민주주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주의 원리가 이제 훼손되고 타협되고 오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이제 제기됩니다. 이 박 대통령 개인의 권력 의지 아니면 군부 집권 세력의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 성격 뭐 이제 남북 긴장 관계 뭐 이것들 얘기되는 것이고 권위주의적인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 문화 그다음에 이제 약한 중상층을 가진 사회구조적인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권위주의를 얘기하는 이 비언스 명제들로 이제 제기가 되고 뭐 이것들이 하나 하나가 다 일리가 있어요. 하나도 뭐 완전히 부정할 명제는 아닌데 저는 여기 하나 덧붙여가지고 박정희 시대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 국가주도 경제발전은 불가피하게, 저는 불가피하다는 용어로 감히 쓴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의 타협이 불가피했다는 명제를 지가 이제 지가 이 명제 상당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생각해왔던 바이고 요번 논문에서 지가 지금 이걸 아주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치적 권위주의와 후발국의 경제발전의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뭐 이론적 근거라고 하는 게 이제 발전국가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발전국가론이라는 게 이제 일본, 대만, 한국, 뭐 싱가포르 이렇게 동아시아, 아시아의 아주 우등 그 경제발전국가들, 후발국들입니다. 다 이게 후발국, 후후발국들이 경제발전을 하는 데는 국가체제가 발전국가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뭐 이런 이제 이게 정치경제학자들이 이제 내놓는 학설인데 한국은 아주 대표적인 발전국가 체제에 의해서 발전한 나라로 이 사람들을 이제 간주하고 있죠. 그럼 발전국가 체제는 게 뭐냐? 발전국가 체제는 건 이제 우리가 뭐 경제적 이렇게 좀 얘기할 것 같으면 신고전주의가 말하는 단순 규제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경제 과정에 깊게 개입을 하는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적인 기획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적인 그 사유재산제와 경쟁을 또 기본으로 하고 그게 이제 발전국가다. 그래가지고 이 발전국가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후발국에 있어서 유치산업을 산업정책이라는 게 있죠. 산업정책을 통해서 유치산업을 키워가지고 동태적인 비교 우위를 확보해가지고 사회가 경제 산업화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발전국가 뭐 간단히 그냥 요약을 드리면 이런 건데 따라서 발전국가가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뭐 정치 사회적 어떤 특성이라 그럴까 뭐 이런 얘기를 이런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율성 어토노미가 있어야 된다 국가가 그 다음에 국가가 캐패서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어토노미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가 어떤 그 이 산업 정책을 펴가는 데 있어서 사회의 다양한 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집단들이 있는데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아토노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익단체에 휩쓸리지 않고 정파적인 어떤 고려에 휩쓸리지 않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제 이런 힘 이게 아토노미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그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지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럼 국가가 그러한 그래서 이런 어토노미와 캐패시티가 이게 이제 발전국가의 하나의 그런 뭐 정치사회적인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걸로 이제 전제가 되는데 발전국가가 이런 특징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다원적인 민주주의적인 정치 질서와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뭐 자유로운 참여와 뭐 분배와 뭐 이런 요구들을
이 집단의 요구 들어주고 저 집단의 요구 들어주고 이 정파의 요구 들어주고 저 정파의 요구 들어주고 이것은 뭐 이러면은 이제 이게 자율성이 깨지면서 국가 정책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상처포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이 권위주의적인 국가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발전국가의 론의 아주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발전국가 론자들은 뭐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발전사의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국가의 어떤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발전국가적인 특징을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갖게 되는 5.16입니다. 5.16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지기사가 중단되는 비상사태에서 국가가 조금 과장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볼 때 거의 절대적인 자율성을 갖는 국가가 이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전국가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일련의 장치를 뭐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건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발전국가의 그 실체는 국가 관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관료라는 게 이제 50년대에는 사실 그 좀 엉성했어요. 그 이제 역관제가 팽배했고 제대로 된 이 고급 공무원 채용 제도도 확립이 안 됐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행정고시 뭐 이런 것들이 다 5.16 이후에 이게 본격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군부가 당시에 가장 앞선 행정 능력을 갖고 있는 체제였었는데 군부의 어떤 기획, 무슨 설계 이런 역량들이 이제 민간 관료제로 흡수가 되고 우리가 이제 또 아다시피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경제개혁이라고 하는 국가 경제를 이렇게 관할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을 하는 거죠. 이건 이공학 시대에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복잡한 관료들 사이의 이해관계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가 금융을 장악하는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부정축제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신시중을에는 게 재벌들이 대기업들의 그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제 부정축제자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이제 국가가 실질적으로 그 금융기관을 장악하는 따라서 이제 이것이 국가가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이건 얘기가 뭐 어려운데 군종 시절에 중앙정보부라는 게 이제 생기는데 중앙정보부라는 건 이제 안보적인 그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기능까지 넣게 됩니다. 이제 정치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 집권자의 말하자면 그 안정적인 지배를 확보하고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 중앙정보부의 기능 중에 보면은 경제정책이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정보부라는 게 이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에요. 이게 발전국가를 효율적으로 움직여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고 역할을 하게 되는 거.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군정이라고는 말하자면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었던 거죠. 민간 어떤 그런 현정들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63년에 제3공화국 체제로 넘어갑니다. 제3공화국 체제로 넘어갈 것 같으면 이제는 민주적 질서가 회복돼가지고 국가의 모든 정책인 이런 것들이 다 민간과 야당의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저항의 대상이 되고 이제 이런 상태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3공화국도 그 지배체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연임을 하는 바람에 이제 발전지향적 국가 엘리트가 국가를 계속 장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이니 뭐 5개년 계획이 이런 것들이 집행되면서 발전국가의 작동이 합니다만은 몇몇 중요한 정책을 이게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좀 시간도 그거에서 각지가 가장 극적인 거는 한일의 단위입니다.
한일회담이 이제 이게 뭐 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상당히 그 한일회담에 대해서 좀 저 소극적이셨어요. 그게 이제 그 양반의 말년에까지 그거를 유지했다는 건 조금 그 경직된 사고방식이었었는데, 한일회담의 타결이라고 해서 한국 발전국가 체제의 확립에 아주 엄청난 크리티컬한 그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이제 청구권이라는 이름하에 8억 불 뭐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일본한테 기술,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일본 시장도 우리가 접근하게 되고, 일본은 또 일본대로의 잉여 자본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미국은 미국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국으로서는 발전국가 체제가 본격적인 트랙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일회담의 타결은 이건 결정적이고, 타볼 수 없는 쟁점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한일회담에 반대했습니까? 뭐 너 나올까 없이 애국전 다 반대하는 거죠. 야당, 뭐 학생, 무슨 뭐 종교, 뭐 시민단체 할 것 없이 박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 헬리콥터가 상주해 있었어요. 이게 두 번은 이걸 타고 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윤보선 저 야당 당수는 섀도우 캐비넷을 짜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집권한다. 그 정도로 이게 엄혹한 상황인데. 결국 여기 계엄령과 위수령, 국가의 강제력을 총동원, 강제력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한일회담을 타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국 경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뭐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런데 이 한일회담을 거치면서 김용욱 당시 정보부장의 회고록에 보면은 한일회담을 거치면서 정보부의 기능이 사회 각 집단에 침투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됐다. 당시 여당의 중진 의원인 그 김두구냐 중진 의원 그 양반도 어떤 증언을 하냐면은 그런 공화당 양반이죠. 1965년에 정보 정치가 공격화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65년에 이제 한일회담 타결되거든요. 타결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비준을 거치는데 몇 년 동안 그걸 가지고 활동. 그래서 이제 이런 쟁점을 거치면서 발전국가가 권위주의적인 어떤 비민주성을 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띌 수밖에 없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밌는 하나의 예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 많이 쓰다 그냥 간단한 예를 들는데 또 하나가 이제 경고속도로 완성이에요. 경고속도라는 건 오늘날 그거 뭐 자연스럽게 보지만 이게 보통 산업화의 동맥이고 물류 뭐 이게 없으면은 뭐 로마 길에서 길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고속도로 건설도 엄청난 반대에 봉착했어요. 뭐 이건 야당을 말할 것도 없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교수 전원이 반대 성명을 냈어요. 자랑스럽게. 자원 낭비고 이게 뭐 미친놈들 짓이고 야당 사람들은 저 장소에 가서 불어놓으세요. 금전 옥탑을 이렇게 깨뜨려가지고 이게 무슨 짓들이냐 불어놓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이 경부고속도로를 반대를 했는데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1968년 2월에 드디어 기공식을 하게 됐어요. 기공식을 하게 됐는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당시에 또 외국 금융기관에서도 정부가 거부했어요. 이것을 한국 경제의 발전 단계나 이런 걸 볼 때 가성비가 없다. 쉽게 말해서 모두가 비토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부결치기로 나온 경우는 당시 석유유세를 100% 올리는 입법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국회에다 이제 제출했어요. 1968년 2월에. 야당이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반대죠. 그래가지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단상정보. 그래서 의회가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했어요. 당시에 이제 이만섭이라고 하는 분이 그 부회는 국회의장이 됩니다만 당시에 이분은 소장 의원으로서 원내 부총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만섭 의원이 아주 굉장히 지가 보기엔 우연히 제가 이분을 뵐 기회가 있어서 회고록을 하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 엄청난 증언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 중에 146페이지를 한번 훑어보세요. 146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반석 146페이지 여기 이 책의 146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만석 의원 해고록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회기 마지막 날을 이래 가지고 도저히 이걸 통과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당시 김종필 당의장이과 공화당 그 저 당료들과 재밌는 거 보면 당시 이효산 국회의장도 같이 이제 청와대를 가 가지고 박 대통령께 아 이건 더 이상 유지해서 통과시키기 힘들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까지 미뤄 가지고 우리가 잘 얘기를 해 가지고 통과를 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박 대통령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146페이지입니다. 까만 것이 그러는데 다음 회기로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김종필 당의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 대통령이 소리를 지르며 잿소리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데 뭐 야당이 반대한다고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켜?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박 대통령이 던진 잿더리는 김종필 의장 쪽으로 날아갔다. 김종필 의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유상 의장을 비롯해 모두가 홍비백산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불이 안 풀린 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고함을 빌었다. 내가 이 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산업도를 만드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여당이 그걸 하나 통과를 못 시켜? 여당은 뭐 하는 것들이야? 아, 이제 이만석 그 양반이 어떻게 나오냐면 왜 경상도 양반 아닙니까? 카카 고마 한 번만 봐주소. 카카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잘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회기 종료 40분을 남긴 11시 20분에 국회에 도착한 우리는 전열을 정비하여 단상을 정거하고 있던 야당 의원들을 여당 의원들이 밀어내고 회기 종료 직전 소유류법 제정 법률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국회에서 소유류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중단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당시의 발전 국가의 어떤 그 작품 기재라든지 박 대통령의 디지털시대 어떤 그 성격 이게 뭐 민주적인 지금 태도는 아니죠. 민주적인 태도는 박 대통령께서 대화와 소통을 해봐가지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걸 부리올 수 있겠나 그게 이제 민주적인 리더십 아닙니까? 그래갖고는 당시에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런 커다란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 다음에 포항제철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게 처음에 1962년에 발상됐다가 시작되는 게 69년, 7년이 걸립니다.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게. 그동안에 이것도 뭐 말도 없으면 이어, 당기고, 땡기고 오는 건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 박 대통령이 당시 관료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장기 집권 어떤 그런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포항제철이나 이 경부고속도로나 국제금융기관에서는 전부 거부했어요. 그런 뭐 한국, 어림도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아붙일 수 있었던 힘이라는 건 뭐 대화와 소통 이걸로만 해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냉엄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발전국가론자들이 발전국가가 궤도에 올라가는데 절대 민주적인 질서 망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오늘의 유신이 주제인데 1972년 10월 17일 바로 오늘 유신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신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 굉장히 억압적이고 배제적인 체제입니다. 간접 대통령 선거제를 도입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뭐 그냥 아주 물타듯 만들었고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원 3배를 지명할 수 있고 대통령 사법적 판단에서 면제가 되는 긴급명령을 대통령이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체제가 유신체제인데, 아까 유신체제의 이제
유신이 72년 10월에 선포됩니다만 이제 73년 1월에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아마 정책을 가지고 국가가 선언을 한다는 건 전무후무한 경우죠. 이 한국이 드디어 중화공업 시대에 왔다는 선언을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다른 자리에서 유신의 성패는 중화공업에 달렸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해서 이제 유신 중화공업이 가장 그 큰 유신의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이제 부상하게 되는데 그럼 왜 중화공업이 정책 과제를 부상하게 되느냐? 그건 이제 유신 이전에 70년대 아까 이제 두 분들이 많이 좋은 저 관련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경제적인 차원이 있고 안보적인 차원이 있는데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제 70년대 이렇게 초반에 들어가면서 국제적으로 보호주의 어떤 이 분위기가 부는데 특히 경공업 제품에 대한 그 보호주의 물결이 셌습니다. 미국서 한국 공제품에 대한 코타를 매긴다든지 그래서 한국이 이제 경제 발전을 더 고도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공업을 벗어나서 중화공업으로 가야 되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70년대, 60년대 발전이라는 건 대개 이제 공제품들이죠. 공제품, 합판, 뭐 가발, 이거 갖고는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자본재와 중간재를 만드는 쪽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압력이 이제 굉장히 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안보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60년대 김신조가 오고 이제 미군 철수가 나오고 하면서 자주 국방이 이제 초미의 이제 국가 과제로 떠오르는데 자주 국방의 그 실질적인 내용은 방위산업이죠. 방위산업. 당시에 보면 이국은 중화학을 중화학을 다 만들었어요. 잠수함까지 만들었는데 한국은 지가리로 단공도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뭐 카빙 쪽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이 아주 그 국가 이건 뭐 중립을 하느냐의 문제가 됐고 근데 방위산업도 결국은 보면 그 내용이 중화학하고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화학이 추진이 가장 실질적인 국가과제로서 이제 부상하게 되는 게 부상하는데 근데 70년대 초반에 한국의 정치 여러 가지 정세 경제 정세라는 건 이 중화학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정책 환경이 전개됐었어요. 이제 가장 큰 건 71년 4월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그 양반 이제 대중경제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또 안보는 4대 국보장물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당시에 무슨 그 미국과 일본이 아저 중국이 이제 뭐 이렇게 저 냉전을 벗어나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4대국의 안보를 문자로 쓴 무슨 그걸 가지고 안보를 보장받는다는 건 이건 뭐 애장난도 아닌데 굉장히 그럴듯한 아이디어였었고 하여튼 이제 그걸 나왔고 대중경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화학인 이런 거는 틀림이 없는 경제 정책이죠. 그런데 이제 그 74년 71년 4월 선거에서 김대중 씨가 굉장히 그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말하자면 그 가능성을 완연히 보여주는 정도로 이걸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이제 뭐 장기 집권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부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력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뭐 설득력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 떠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화공업이 굉장히 목표가 아주 고차원, 100억불을 했었는데, 처음에 경제위원회에서는 53억불을 했던 걸 이제 박 대통령이 이걸 100억불로 올렸는데, 이것이 되게 안보적인 배경에서 100억불이 나왔다고 하면, 아까 그 오은철 씨의 그 증언에 아주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이 양반이 직접 대통령한테 100억불로 올리라는 그 지시를 받고 이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그 오원철 씨인데 이런 표현을 써요. 중화공업을 산업정책혁명이다. 이게 보통 그냥 정책을 넘어서고 10년에 걸치는 전쟁을 겪는 것 같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김종경 씨 같은 분도 한국의 자본과 기술과 시장력에서 볼 때 이건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이게 굉장한 이거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경제기획원에서도 이 중화학공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이었어요. 적극적이지 않고. 대기업은 사실은 이 굉장히 해임기간이 있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그거고, 대기업은 나름대로 당시에 경공업을 가지고 상당히 잘 나가던 판이고해서, 그리고 대기업도 이제 광급성 경제를 좀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70년에 공식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이것을 혼기업에 참여하기가 힘든, 노조를 말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정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일거에 바꾸는 게 유신입니다. 유신을 하면서 말하자면 모든 이런 그 유보적인 태도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중화시키고 잠재화시키면서 이제 유신 중화학공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73년 3월인가 보면 정부조직법을 개편을 해가지고 이 중화학공업 추진체를 독자적인 추진체를 만듭니다. 기획원 경제기획원에서 벗어난 경제기획원을 이제 중화학 추진해서 사실은 그 주역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걸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유신이라고 하는 이런 그 거대한 정치 변화가 이제 이런 그 중화학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지금 된 모양이다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냥 연구자들의 어떤 그 관찰을 갖다가 한 도경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171페이지에 보면은요. 172페이지에 보면 한배우 교수라고 정치학계 원로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가운데 보면은 유신 정권의 중화학 공업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유신 정권 하의 정치 과정이 매우 능률적이고 편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행정부의 전적인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중화공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유신 정책을 제대로 몰고 갈 수 있는 요인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172페이지로 가군요. 그 이장규라고 경제 저널리스트의 관찰이 있는데, 중화공업 추진과 유신을 한묶음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민주적 토의 절차나 의견 수렴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나갔더라면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유신 체제가 아니었다면 짧은 시간 내에 그 같은 대규모 투자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그 밑으로 보면 최장직 교수입니다. 이 고대 최장직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관찰이 있는데, 박 정권이 중화학공업을 추진했던 방법은 앞선 자본주의 국가들이 군수산업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그런 이유에 비교되는 것이다. 그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동을 통제와 합했으며 지배 권력 내에서 분열이나 민주화 요구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평화 단결의 기치하에 모든 국민의 에너지를 고도 성장을 실현하는 데 쏟아붓었다. 최장직 교수는 뭐 아시다시피 좀 진보 쪽에 속하신 분인데 이런 관찰을 유신과 관련해서 이분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박 대통령 시절에 국가 체제, 발전국가 체제인데, 이 발전국가 체제가는 권위주의적인 부분을 통합된 일부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체제다. 이제 유신과 관련해서 특히 그 유신 시대의 과제가 너무나도 말하자면 파격적인 것이고, 그래서 더 강한 발전국가의 기능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제 발전국가는 이제 5.16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출범했던 것이다.